안녕하세요. 희야 다육이입니다. 날씨가 추워진 관계로 이제 밖에 있는 다육이들이 이제 다 실내로 들어왔는데요. 저희 집에서 가장 햇살 좋은 부엌 창문 앞으로 다육이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얼마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다 들어오니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자, 여기는 우리 너무 좋아하시는 국민 다육이 라울이 있고요. 자, 요즘 대표적인 동양 다육이죠. 지금 열심히 분지하는 화이트 그린이도 있어요. 방울복랑도 막그 입장이 쭈글쭈글했는데 이렇게 약간 선선한 겨울 되니까 네, 이렇게 입장이 통통해지면서 예뻐지고 있어요. 수연도 있고요. 작은 창들도 있어요. 여기에 핑크루비. 얘가 조금 이렇게 그늘진 데 있어가지고 우자랐는데 지금은 조금 조금씩 얼굴이 예뻐지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러블리 로즈. 러블리 로즈도 이게 찬바람 부니까 얘가 많이 예뻐지더라고요. 그리고 물도 좀 많이 자주 줬거든요. 그래도 한 2주에 한 번씩 관수해주고 하니까 입장도 통통해지고 너무 예뻐요. 그런데 이제 실내에 들어와서 우짜라지 않을까 걱정은 되지만 저는 우짜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우짜라면 우짜라는 대로 이제 목대 길게 해가지고 키워도 예쁘니까 요거 이렇게 지금 키우고 있어요. 자, 그리고 옆에는 이제 애기들이 있어요. 요것도 밖에서 이렇게 잘 노숙하고 키우고 있다가 추워지니까 아무래도 냉해를 입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저희 동네가 굉장히 춥거든요.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래서 이 아이들 웃자라는 거 조금 감안하고 겨울에 한번 실내에서 잘 키워보려고 해요. 사실 다육이를 키우는 집이 그렇게 막 키핑장처럼 좋은 환경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우짤할 수밖에 없고 안 예뻐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렇게 좋지 않은 환경에서도 다육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제가 한번 실험해보고 여러분과 소통하는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기 옵트샷은 저렇게 자구를 떼내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작은 화분에 종재포트에다가 심어줬더니 너무 뭐 예뻐지는 거예요. 저희 네, 짝꿍이 저걸 보더니만은 얘는 청포도알 같다. 그러면서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키우니까 방울방울 너무 예쁘더라고요. 자, 지금은 또 아가아가인데 이제 또 시간이 지나면 다육이들이 작지만 단단하게 잘 크니까 다음에도 또 많이 키우고 물들고 이렇게 분지하고 이런 영상들 많이 올려드릴게요. 저와 같이 좋지 않은 환경에서도 다육이 한번 예쁘게 키워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